혼술, 혼밥족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애주가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 시켜드릴 안주는 순댓국인데요. 명가 토종 순댓국입니다. 가격은 3,200원이에요. 3,200원. 인터넷에 순댓국 치시면 비슷한 류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품평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요 3,200원짜리 이 제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요걸로 구매를 했어요. 총 650g이고요. 돈골 육수, 돼지뼈 사골이 400g 들어있고요. 그리고 술국용 수육이 220g 들어있대요. 안주로도 먹고 술밥해서 식사 대용으로도 먹는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뾰로롱. 자, 제품을 따볼게요. 안에 이렇게 육수가 들어있고요. 순대하고 그 다음에 안에 그 돼지 머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오, 대단한데?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양념장까지. 이야, 과연 우리가 밖에서 먹는 그 순댓국의 맛이 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대파 있어서 대파 좀 넣어봤고요. 자, 이런 느낌이요. 지금 내용물이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돼지 머리가 25%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소리 감투 아시죠? 오소리. 그 순대 먹을 때 들어있는 오소리 그 비싼 게 10%나 들어있고 돼지 곱창도 10% 들어있고 돼지 소창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순대에는 뭐 양배추, 뭐 돼지 지방, 돼지 고기, 닭고기도 들어있어요. 찹쌀도 들어있고 찹쌀 순대가 들어있어요. 재료를 좀 아끼지 않고 넣었다는 게 좀 바로 이걸 끓여보니까 느낄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국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시원하고 이 양념장을 넣었더니 얼큰한 맛,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는 양념장이거든요. 굉장히 얼큰해요. 아, 이거 완전 술국인데요, 술국. 야, 이거는 뭐 소주 한 병이 그냥 들어가겠는데요. 자, 술 한 잔. 보시면 순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세요. 보이시죠? 순대 진짜 맛있어요. 냉동 제품이라고 어설프게 나온 게 전혀 없네요, 진짜. 와, 맛있네. 오소리 감투랑 그 다음에 돼지 머리죠. 진짜로 그 원조 할매 순댓국이라고 체인점 많은 거 있잖아요. 거기랑 견줘봐도 맛이 차이가 없어요. 순대는 거기보다 더 낫다. 고기 질도 거기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대파를 넣었잖아요. 후추도 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추 가져왔는데 후추 한번 좀 넣어볼게요. 자, 후추 한번 넣어보고. 풍미가 한층 싹 올라가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많이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 많이 짜게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양념장 넣고 드시면 조금 싱겁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소금 있으시면은 소금 좀 넣으시고 새우젓 있으신 분들은 새우젓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술안주로 너무 좋은데?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서 드시면 진짜 나가서 먹는 그 맛 부럽지 않은데요? 오늘은 술밥 특집이잖아요. 술밥 특집. 그래서 반 정도 먹었고 밥을 말아서 밥이랑 같이 술밥해서 김치랑 먹겠습니다. 다 말았고요. 김치랑 그 술밥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올려서.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김치를 잔뜩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꿀맛이죠. 소주 한 잔. 먹은 다음에 엄청 더워요. 막 몸에서 땀이 나요. 자, 이런 느낌. 아, 맛있어. 자, 토종 순댓국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국물도 진하고 일단은 안에 들어있는 고형물이 굉장히 푸짐하고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맛있었고 제품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홈술하시는 분들 그냥 사다 놓으셨다가 냉동 제품이니까 사다 놓으셨다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것 같아요. 3,200원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애조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은 더 맛있고 신박하고 빠르고 간편한 메뉴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